아시아 국회의원연맹 즉 APU 제2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일본, 자유중국, 태국을 비롯한 7개국 대표들과 3개국 업서버 등 80여 명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9월 3일 오전 10시 아시아의 의사당으로 불리우는 아시아 국회의원연맹 APU 제2차 총회가 워커힐에서 성대히 개막됐는데 새 의장으로 이효상 국회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아시아 국회의원연맹은 2년 전에 일본에서 결성됐으며 완전한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성취 보존함으로써 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아시아의 균형된 번영은 세계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은 바로 아시아 자유민들의 선량이며 또한 공복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와 관용과 신뢰와 협동의 미덕을 익혀배운 여러분들의 그 예지와 정신은 정령 자유의 아시아, 공영의 아시아 이러한 건설에 있어서 불가결의 동력이 될 것으로 나는 믿어 마지 않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각국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를 교환, 아시아의 공동 과제를 논의하게 될 이 대화의 광장에 알찬 성과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회원국 사이의 굳은 유대를 다짐했습니다. 이어 각국 대표들의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각 대표들은 아시아인의 장래는 우리 아시아인 자신들의 노력 역할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유아시아 국가 사이의 자유로운 관계와 결속을 위한 조치, 아시아 각국 사이의 번영을 증진하는 조치, 문화교류의 증진을 위한 조치, 아시아 지역의 통신망의 재조정에 관한 조치 등을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김종필 우리나라 수석 대표는 진정한 평화의 모색에 있어 자유방 어느 나라와도 협조할 것이며 평화를 유린하는 세력은 어디서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에 걸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자유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의 결속을 굳게 다짐했으며 자유월남의 평화를 위한 국군의 파병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9월 7일 오전 12개 항목의 공동성명과 우턴트 유벤 사무총장 그리고 주불연합군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각각 채택함으로써 총회는 중공 침략에 대처하는 반중공 공동전선을 취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유국가들이 월남공화국에 군대를 파견한 것을 높이 찬양했으며 그 밖에 공동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경제 문화적인 교류를 촉구할 것 등을 재확인했습니다.